네, 이렇게 짧은 뜨기 64코로 쭉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표시해 둔 거는 빼두셔도 되고, 이제 여기까지 떠주셨으면 두 장이 연결이 되면서 포켓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점이 바뀔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트 무늬 몸판을 들어갈 거고요. 이제는 시작점이 이쪽이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트 무늬를 진행을 해줄 텐데요. 저희가 포켓의 형태로 가방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입구 부분은 개방된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윗부분을 뜰 때만 양쪽을 코를 걸지 않고 지금 보이는 이 앞장, 그러니까 가방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뒷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뒷면에만 처음에는 네트를 걸어서 뜨고요. 저희가 짧은 뜨기로 연결해준 부분부터는 그대로 짧은 뜨기를 떴던 그코 위에다가 연결을 하면서 네트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처음 네트 무늬 첫 번째 단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단은 사슬 10코짜리 네트로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상태에서 사슬을 10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사슬을 떠주시고,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보이는 이 앞면, 그러니까 뒷장에만 떠주시는 거예요.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줄 텐데, 저희가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뜨는 방식으로 떠줄 거고, 이제 여기 지금 떠준 코고, 하나, 두코 건너뛰고 이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다시 반복이에요. 사슬 10개. 7, 8, 9, 10. 사슬 10개 떠주시고 두코 건너뛴 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로 연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 지금 저는 계속 이한 장에만, 낱장에만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하나, 두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은 두 코가 이렇게 줄기 두 개. 뒷면에 원래 첫 코였던 자리와 그앞코두 코를 건너뛰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짧은 뜨기로 떴던 첫 코에 연결이 바로 됩니다. 첫코 표시해둔 자리에 짧은 뜨기로 연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앞장에만 뜬 네트 무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개의 네트 무늬만 이 단면에 앞장에만 떠주시는 거고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쭉 짧은 뜨기로 떴던 그코 위에다가 쭉 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사슬 10개 뜨고 두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 사슬 10개, 두코 건너뛰고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와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총 20개의 사슬을 만드신 다음에 21번째에서는 이제 첫 코와 연결을 해줄 텐데 이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쭉 반복해서 마지막 사슬 연결하기 전까지 20개의 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저도 쭉 네트 연결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사슬 10코 건너뛰고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서 끝까지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사슬 부분 연결만 남겨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앞면에만 떴던 사슬 고리가 총 7개, 그리고 짧은뜨기 연결 부분에 지금까지 뜬 고리가 총 20개 해서 총 지금 27개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 고리 한 개까지 해서 총 28개의 네트 무늬가 쭉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연결 부분은 저희가 이 지금 한 것처럼 사슬 10개를 뜨고 여기에 연결을 해버리면 다음 단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네트를 뜨실 때는 끝이 나는 부분이 네트의 중앙으로 오도록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슬의 절반만 먼저 떠주시고요. 사슬 5개, 2, 3, 4, 5. 저희가 총 10코의 사슬이었기 때문에 절반만 사슬 5개만 먼저 떠주시고, 여기서는 세길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바늘에 고리를 3번 감아주시고요. 처음 저희가 사슬을 떴던 부분,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 코의 자리인데, 이 짧은뜨기 코에 이렇게 코를 넣지 마시고, 짧은뜨기에 이 반코, 안쪽 반코랑 밑에 걸려있는 짧은뜨기 코의 반코, 이렇게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바늘에 3번 감아서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끌고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세길 긴뜨기이기 때문에 총 4코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하실 때 그냥 짧은뜨기 코 위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반코와 이 전단의 반코를 같이 걸어서 연결을 하면 조금 더 늘어짐 없이 튼튼하게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혹시나 코를 보는 게 조금 헷갈리신다면은 그냥 짧은뜨기 코에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총 네트 첫 번째 단 28개의 네트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첫 단에만 10코의 사슬로 진행을 했어요. 이 끝부분이 조금 짱짱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단만 10코로 진행을 했고, 이제 이 다음 단부터 끝까지는 총 15코의 네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총 사슬 15개 먼저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5개의 사슬을 떠주시고, 이제부터는 짧은뜨기를 연결을 하실 때, 이 네트의 중앙 부분에다가 그대로 그냥 관통하셔서, 네트의 꼭지점에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의 꼭지점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사슬을 만든 다음에 이 다음번 네트의 꼭지점 부분에 그대로 관통해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15코의 네트 무늬를 쭉 떠서 돌아오시면 되고, 마지막 코도 이 전단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슬 15개가 아니고 절반의 사슬만 뜨고 나머지는 이제 긴뜨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총 동일하게 27개의 네트를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시면 이 다음 단 부분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도 쭉 떠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 27개의 네트 무늬를 다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네트 무늬만 남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슬 15코가 아니고 절반만 뜨고, 그리고 긴뜨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코의 절반인 사슬 7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희는 이제 이 길이만큼의 이제 긴뜨기로 총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길 긴뜨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5길 긴뜨기는 이제 바늘에 실을 5번 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감아주시고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먼저 단에서 떴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짧은뜨기와 이 전코 이렇게 시옷자로 코를 잡아주시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늘을 두 개씩 통과하는 걸 6번 하면 총 5길 긴뜨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사슬 7개의 길이만큼의 5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었고, 이제 이 다음은 똑같아요. 이대로 그냥 사슬 15개 뜨고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15개 뜨고 짧은뜨기로 연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총두 단을 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트 무늬를 총 14단을 떠줄 건데, 저희가 앞에 체크 무늬 모티브에 사용했던 컬러를 다 사용해서 실을 바꿔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는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컬러로 총 5단, 두 번째 컬러로 5단, 세 번째 컬러로 4단, 이렇게 5단, 5단, 4단 해서 총 14단의 무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다음 단에서 이제 색을 바꿀 건데, 색을 바꾸는 부분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색깔로 지금 2단 떴고, 3단을 더 떠서 5단 마무리한 상태에서 색을 바꾸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만날게요. 첫 번째 컬러로 이제 네트 마지막 5단째 다 떴고요. 마지막 하나의 네트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을 바꾸실 분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단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하시고 기존에 전단 뜨시던 것처럼 사슬 7개와 5길 긴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색을 바꿀 거라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단을 마무리할 때 5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차피 다음 색을 연결할 때 그냥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사슬 15개를 뜨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바로 해서 다섯 번째 단을 끝내주시면 되고요. 사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냥 기존 뜨시던 거랑 동일하게 사슬 15코를 떠서 시작 부분에 그냥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 한번 떠서 매듭 지어서, 실은 여기서 그냥 잘라 주시면 되고요.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컬러로 끝이 났고, 다음 컬러를 그냥 이 중심에서 시작을 바로 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컬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사슬을 하나 떠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 사슬을 지금 이제 연결할 첫 번째 네트의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감싸서 사슬을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실이 연결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 15개를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꼬리실을 한 번씩 감싸면서 감춰주는 동시에 사슬을 쭉 떠줄 거예요. 이 꼬리실을 지금 저희 바늘에 걸려있는 실과 탈에 연결되어 있는 시작하는 실 위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한번 꼬아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고, 이제 반대로. 지금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넘겨줬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 사슬 하나. 이거의 반복이에요. 또이 꼬리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실 위에 걸쳐주고, 사슬 하나. 또이 상태에서 꼬리실을 앞쪽으로 걸쳐주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꼬리실을 한 번씩 꼬아주면서 사슬을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따로 실 정리를 할 필요 없이
번에 그냥 뜬 다음에 남은 뒷부분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싸면서. 뭐, 한 절반 정도 1코, 8코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15코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꼬아주면서 바로 여기다 연결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감춰주면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만 뜨겠습니다. 10코를 떴네요. 5코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슬뜨기 그냥 떠서 바로 이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색상이 바뀌고, 여기선 똑같아요. 이 전단 뜬 것처럼 사슬 15개 하고, 짧은뜨기, 사슬 15코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 돌아와서는 사슬 7개 뜨고, 5길 긴뜨기로 연결. 이 지금 끝난 꼬리실은 여기 사슬 사이사이에 돗바늘로 감춰서 바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새로운 실로 5단, 그리고 또세 번째 컬러로 4단 해서 총 14단 떠가지고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바로 손잡이 연결하는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저 쭉 떠서 손잡이 전 부분까지 14단 떠서 돌아올게요. 바디 부분인 네트 무늬를 총 14단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네트 무늬는 마무리를 하고 바로 손잡이를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네트 무늬 마무리는 이 네트의 상단을 똑바르게 반듯하게 일자로 쭉 연결을 해줄 건데요. 동일하게 사슬로 연결을 해줄 거고, 일단 사슬 5개를 먼저 떠주세요. 5, 3, 4, 5개 떠주시고, 동일하게 이 모서리 꼭지점 부분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 이제 사슬 15개가 아닌 사슬 5개만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5개 떠주시고, 다음 네트 무늬 짧은뜨기로 연결. 또 사슬 5개 뜨고요. 이렇게 네트 무늬로 연결. 이렇게 쭉 떠주시면 약간 이렇게 퍼져있던 모양이 딱 반듯하게 잡히면서 가방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슬 5개 하고 짧은뜨기 쭉 끝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5코까지 떠주었고, 제가 처음 사슬 떴던 자리에 똑같이 이렇게 이 아래쪽 단에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시옷자로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가방이 살짝 오므라지면서 가방의 상단이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저희가 손잡이를 만들어 줄 구역을 먼저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세실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일단 저희가 총 28개의 네트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4등분해서 7개씩 칸을 나눠 줄 거고,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서 7개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지점에 단수링 하나 걸어주시고요. 또 7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단수링 걸어주고요. 또 7개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시작 지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
저희는 사슬 100호로 만들 거예요. 이거는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100호 정도 하면은 어깨에 걸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슬 100호에 가방 끈을 만들어 줄 거고, 이거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슬 100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희가 따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빼뜨기 없이 바로 그냥 이어질 거라서, 첫 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저 사슬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사슬 100개 떠줄게요. 사슬 100개 만들어 주었고, 이제 다음 저희가 단수리 표시해 둔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때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반듯하게 잘 잡아주시고, 다음 단수링을 꽂아두었던 이 네트의 꼭지점, 짧은뜨기 자리에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빼주셔도 되고, 이제 다음번 네트 무늬까지는 그냥 쭉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반대편 가방 끈을 만들어 줄 거고, 짧은뜨기는 저희가 사슬 중간에 다섯 개 만들어준 자리에 사슬 부분에는 짧은뜨기로, 그리고 이 꼭지점에 짧은뜨기 연결했던 부분은 짧은뜨기 코에 그냥 짧은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대로 그냥 사슬을 감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와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쭉 다섯 개 감싸서 떠주시면 되고, 짧은뜨기 자리는 그대로 짧은뜨기 코 위에 짧은뜨기. 다시 여기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감싸면서 짧은뜨기 다섯 개 떠주시고, 꼭지점 부분에는 그대로 코 위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단수링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가볼게요. 꼭지점 있는 부분까지 짧은뜨기로, 이제 다음 단수링 표시된 부분까지 왔고요. 이것도 이제 빼주시고,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사슬 100개를 떠서 이제 이쪽 마지막 단수링에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사슬 100개 떠주겠습니다. 사슬 100개 또 떠줬고, 이제 다음 마지막 단수링 자리에 연결해 줄 텐데요. 사슬이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단수링 자리에 꼭지점에 짧은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반대편 부분, 이제 시작 지점까지 또 동일하게 사슬을 감싸면서 다섯 코, 짧은뜨기 코에 한 코, 이렇게 감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리고 꼭지점 부분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쭉 시작 지점까지 갈게요.
마지막 5코, 사슬 부분에 5코까지 떠주었고요. 이제 시작 지점까지 왔고요. 여기서 저희는 굳이 빼뜨기 없이 그냥 쭉 가볼 건데요. 이제 각 사슬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한 바퀴 쭉 둘러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슬에 아래 반 코만 남기고 위에 반 코와 뒤 산까지 함께 걸어서 짧은 뜨기로 한 코. 첫 코에 표시링 걸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단은 각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쭉 둘러줄 거예요. 사슬 코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슬을 갈라서 위에 반 코와 뒷산까지 같이 걸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쪽에 사슬 감싸면서 떠주었던 부분은 각 코에 짧은 뜨기 한 코씩 그대로 걸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쭉한단 둘러서 가지고 올게요. 끝까지 짧은 뜨기로 한단쭉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여유있게 잘라주시고 그대로 그냥 쭉 빼주셔서 두바늘에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첫 코인데요. 첫코 말고 그 다음 코로 꼬리실을 넣으셔서 쭉 당겨주시고 실이 나와있는 그 같은 자리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코를 위에 있는 새로운 코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한번 매듭 지어서 이쪽으로 숨겨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방의 안쪽 면에도 여기도 저희가 사슬로 그냥 쭉 연결해 주셨던 부분도 똑같이 짧은 뜨기로 한 바퀴 쭉 둘러줄 거고요. 실을 대로 다시 가져오셔서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꼭지점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사슬 하나 만들어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동일하게 사슬로 떴던 다섯 코는 감싸면서 짧은 뜨기 5개, 그리고 꼭지점에 짧은 뜨기 코는 짧은 뜨기 코 위에다가 그대로 짧은 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부분에 감싸면서 짧은 뜨기 5개,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꼭지점 부분 짧은 뜨기 코는 그대로 코 위에 짧은 뜨기 이렇게 쭉 끝까지 와주시고 사슬 부분에는 저희가 반 코를 남기고 떴던 부분이 있어요. 그반 코를 그대로 잡아서 뜰 거예요. 마지막 사슬 코에 짧은 뜨기 5개 떠주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쪽도 꼭지점에 연결했던 짧은 뜨기 코가 있거든요. 그코 옆으로 짧은 뜨기 하나 해서
끝까지 쭉 짧은뜨기로 떠주셨으면 이제부터는 가방끈의 안쪽 사슬에 남아있는 반코를 걸어서 가방끈 안쪽도 쭉 짧은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코가 남아있거든요. 이 코를 잡으셔서 가방끈 안쪽은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서 시작했던 지점까지 쭉 돌아올게요. 가방 안쪽도 사슬에 반코를 다 떠서 짧은뜨기로 다 떠주었고요. 이제 잘라서 바로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 처음 떴던 시작 짧은뜨기 코에 바늘 통과해서 실이 나오고 있는 코로 빼주시고, 여기서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이랑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두번 정도 매듭 짓고요. 실을 숨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도 마저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가방의 안쪽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반대쪽도 마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반대쪽도 끝까지 다 떠주었고요. 동일하게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다 가방 안쪽까지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가방을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저희가 안쪽에 이렇게 포켓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한번 뒤집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안쪽 면을 보이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상태로 가방을 사용하셔도 돼요.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입구 부분이 살짝 벌어질 수는 있는데 크게 뭐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 참고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